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금년에 있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일시에 15만 대군으로 탱크를 앞세워서 키이우로 진격해서 간단히 굴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고 러시아군은 남부 전선으로 퇴각했습니다. 이 의외의 전황을 주시하고 있던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다. 지원을 해주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자국 방어에 성공한 우크라이나는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2023년 야심찬 봄철 대반격 작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실상 실패로 마무리했고 현재 최전선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소모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에 들어간 거죠.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른바 우크라이나 피로, 우크라이나 피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루함이 번지는 등 서방의 단일 대우도 차츰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3월 재선을 준비 중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보란듯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신년 인터뷰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빼앗은 땅에서 그냥 눌러앉아 그 지역을 영토화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전문가의 평가로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군사력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전쟁이 지지부진해질 것이 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이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확고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의지도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최대 지원국인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 같은 나라의 반대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보다 앞으로 예상되는 종전협상이 언젠가는 올 텐데 여기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부진했던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소극적인 원조가 문제를 가져왔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동맹국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공군력과 장거리 무기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해 왔다. 그런데 실제 어떠냐?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무기 지원을 했고 유럽연합도 수백만 발의 포탄과 전차 등을 앞다퉈서 우크라이나에 보냈지만 정작 반격에 필요한 F-16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핵심적인 무기는 확전을 우려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는 제한적으로 조금 보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호소에도 F-16 전투기 제공을 보류했고 동맹국들에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비교해서 전투기 수가 10대 1로 열세인 우크라이나 공군은 전장에서 거의 하는 일이 없었다.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호하지만 한마디로 반격 작전은 불가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올해 서방 지도자들이 정책을 뒤집어 포탄과 장사정포, 전차 등을 제공한다면 다시 우크라이나는 연말까지 전쟁에 승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입장이니 우크라이나는 아직 서방의 지원 여하에 따라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도 영국 BBC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결정적인 역량이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현재 점령한 부분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의 의지를 잃어버리길 바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버라 잔체타 킹스 칼리지 런던대 정치학과 선임 강사 이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겨울 공격을 멈춘 듯 하지만 러시아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전쟁의 결과는 미국과 EU의 결정에 달렸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방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모두 뒤흔들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또 하나 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과 흔들리는 서방연합의 노인 우크라이나의 운명. 이것은 서방 지원 의지도 의지지만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죠. 그의 당선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말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끈 화를 냈었죠.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크라이나에는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오고 세계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 역시 이걸 모를 리가 없다. 트럼프가 당선되길 바라고 어떻게 되든 그의 당선까지 그러니까 금년 11월까지 버티고 버티려는 전략을 차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면 이로 인해 발생할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방 국가들에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구상과는 관계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선이 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잔체타 선임 강사는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됐을 당시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는 미국이 탈퇴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당선 후에 실제 탈퇴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혼자서 75년간 이어져온 이 동맹관계를 깨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동맹국 동의 없이 국제 질서를 깨는 그런 정책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크라이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원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메리카 퍼스트 제시동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도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서방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내세우는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줘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